대승기신론 이 강의 들으시면서 좀 그냥 종교 서적으로 보지 마시고 철학 서적 그리고 마음의 과학이라고 좀 생각하시고 정신과학 이렇게 접근하시면 앞으로 인류가 여기에 대해서 탐험해야 됩니다. 이제 우주로 자꾸 지금 또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지만 지금 과학계에서도 그러잖아요. 우주만큼 신비한 게 인간의 뇌다. 근데 이거는 뇌보다 더 신비한 마음의 영역입니다. 뇌 너머의 마음.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가 철학이에요. 철학은 마음에 대한 과학이에요. 굳이 과학과 철학을 좀 나눠서 얘기할 수 있지만 좀 이렇게 통합해서 얘기한다면 그럼 이 영적인 분야에 대한 과학입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은 이런 물질 너머의 세계, 원자 이전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관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측 안 되는 세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소립자 너머의 세계, 진공의 세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관측이 안 되니까. 정신도 뇌파에서 이 정신작용이 잡혀야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 뇌파로 측정되지 않는 영역. 생명현상도 이 현상으로 시공간 안에서 그 궤적이 나타나야 우리가 추적해서 연구할 수 있지 그 너머의 생명 자체 이런 것에 대해서는 탐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과학자들이 자신들이 이 현상에서 발견한 보편 법칙들을 가지고 이리저리 추측할 뿐이에요. 시공 너머의 세계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런데 그런 추측을 넘어선 세계입니다. 거기도 팩트의 세계예요. 경험한 사람들한테는 그것 또한 과학의 영역입니다. 과학의 영역과 똑같다는 거죠. 과학 공부하듯이 똑같이 접근해서 공부해낼 수 있어요. 단, 대상이 달라요. 이런 영적인 대상들은. 그리고 물질 너머의 세계에도 또 수많은, 거기도 현상계입니다. 거기에도 거기대로 시공이 있고 또 펼쳐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세계라고 다 시공을 초월한 세계는 아니에요. 우리 마음도 영적인 세계지만 시공 안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죠. 그래서 물질 너머의 세계가 다 시공을 초월한 세계는 아닙니다. 물질 너머의 현상계와 그 현상계의 근원이 되는 시공을 초월한 어떤 우주의 본질 이런 영역에 대해서 탐구해내는 게 철학이고요. 이 철학적 이 발견들이 과학 적 발견과 이 충돌하지 않아요.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니까. 이 전체가 그냥 우주예요. 사실은 우리가 우주를 너무 쪼개서 접근하는데 저는 항상 이 그림을 좋아하는데요. 한자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 우주는 그냥 하나예요. 예. 형이상 지구에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듯이요. 근데 결국 하나죠. 한 우주의 한 극이에요. 형이상학이라는 거. 시공이 없는 세계라는 것도 한 극이고 시공이 있는 세계도 한 극이에요. 결국 하나예요. 제가 이 그림을 그려드린 게 원래 이 그림으로 그려드리잖아요. 시공이 없는 세계, 시공이 있는 세계. 그렇죠? 시공 없다, 시공이 있다. 하지만 이게 한 세계예요.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두 세계처럼 보이실까 봐 이렇게 또 표현해 본 거예요. 지구의 남극, 북극처럼 생각해 보시라. 하나예요, 하나. 진짜 한 덩어리.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공이 있는 곳에 있는 여러분의 이 모습, 생각, 감정, 오감, 시공 안에서 작동하죠. 시공 너머의 참나랑 지금 한 덩어리예요. 근데 여러분은 분리돼서 보이죠. 시공 너머의 세계가 있고 시공 안의 세계가 있고. 하나라고 좀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 그림을 그려드린 거예요. 하나예요. 지금 참나, 여러분 시공 없는 참나,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한마음의 영역, 아레아식, 한마음, 열애장, 대승기신론에서는 다 하나입니다. 아레아식을요, 그냥 참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주를 경영하는 참나, 대승기신론에서는 특히나 그 입장입니다. 그 참나, 시공 없는 세계죠. 그런데 시공 안에 있는 제 이 살림이 시공 없는 참나와 한 덩어리로 굴러가고 있다. 알고 보면 결국 이 한마음이 다 경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승기신론은 이래요. 한마음의 텅 빈 자리가 우주의 본체예요. 한마음 안에 갇혀져 있는 한마음 안에는
확대해 볼까요? 한마음 안에는요, 무수한 텅 빈 게 아니에요. 무수한 무량한 공덕을 갖추고 있어요. 그럼 이게 형상입니다. 형상, 본체. 본체는 텅 비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엄청난 형상들이 있어요. 여기 안에 지혜도 있고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 많은 좋은 공덕들을요, 대표하는 게 육바라밀이에요. 이 많은 공덕들은요, 이 육바라밀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동양에서는 그래서 뭐만 잡아요? 인의지 신에서 이 다섯 개가 사실은 이걸 대표하는 거예요. 다섯 개 잡으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는요, 예, 여섯 개. 여섯 개 하면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분류 기준만 다르지, 똑같아요. 그래서 유교에서도 태계 선생이, 율곡 선생이 뭐라고 한대요? 우리 참나자, 이 양심 자리에는 만선 구족, 만선이 다 갖춰져 있다. 불교에서는요. 만덕이 구족해 있죠. 만법이 구족해 있죠.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똑같죠. 표현이 똑같아요, 실제로. 만선구족 이런 표현 경목여결에 그대로 나옵니다. 율곡 선생 표현으로. 우리 안에 이 영역. 이게 지금 정신과학의 아주 극치입니다. 시공이 없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본체. 시공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시공 없는 차원에 시공 안에 펼쳐지는 뭐 온갖 거친 형상들이죠. 시공 안에 있는 거친 형상들의 근원이 되는 예, 이런 이 신묘한 형상이라고 할게요. 형이상학적인 형상이기 때문에 뭔가 있어요. 우주에는 정보가, 우주적인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우주가 부서지고 새 우주가 등장하더라도 이 정보가 여기 형이상학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시공 안에 똑같이 또 입자가 생기고 소립자가 생기고 뭉쳐서 또 원자 분자를 만들고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고요. 어느 우주나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왜? 정보가 똑같아서 그래. 정보가 똑같아. 이런 진공, 지금 과학자들이 여기 이런 영역에 대해서 진공 에너지 이런 식으로 입자가 탄생되기 전에 어떤 진공 상태로 표현하는데 그것도 안 맞는 게 그것 또한 그냥 이 불교식으로 이 철학하는 분들이 말하면요. 지수화풍 공중에 텅빈 허공을 말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 영적 과학에서 관심 갖는 공이라는 건이 의식입니다. 초의식. 우주에 존재하는 초의식. 우주 전체를 지금 이 순간 한순간에 알아차리고 있는 초의식. 그 초의식의 영역을 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색즉 시공을 이 과학하는 분들은 텅빈 허공에서 입자가 탄생하면 이거는 색이죠. 그러면 텅빈 허공은 공이죠. 색에서 공이 나오죠. 그럼 이 색은 사실 공의 작용이죠.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이 공은 불교식으로 말하면 지수화풍 공에서의 공이에요. 지수화풍,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나오는 근본 진료로서의 공이에요. 이거는 결국 이 모든 지수화풍 공마저도 알아차리는 자리가 사실은 진정한 공이죠. 이 알아차리는 자리. 그 알아차리는 자리를 연구하면 철학입니다. 그냥 지수화풍 공의 관계를 연구하면 과학이고. 이해되시죠? 거기서도 이 공의 영역 들어가면요. 지금 양자역학이나 이런 세계들이 지수화풍이 나온 본바탕인 공에 대해서 연구에 들어가면 여기도 미지의 영역이에요, 지금. 과학적으로도. 왜? 관측하기가 힘드니까요, 저 영역은. 그래서 지금 과학적으로도 파고 들어가다가 이제 원자 단계, 거기 안에 이제 거기 이제 뭐 핵도 있고 전자도 있고 양성자, 중성자 막 이러면 이제 소립자의 세계, 더 넘어 들어가면 공. 자, 그런데 이제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는데도 저 소립자의 세계에 들어가면 양자역학이라고 아인슈타인도 못 받아들인 아인슈타인이 저거는 과학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죽을 때까지 반박하다가 죽었어요. 실패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등그 세대의 과학자들이 천재적 과학자들이 양자역학을 다 반대하는데 생을 씁니다.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끝났어요. 아무도 이제 반기 드는 사람이 없어지면서 양자역학이 지금 자리 잡았어요. 그때 20대들이 그러니까 주장했죠, 양자역학을. 근데 양자역학 내용을 들어보면 황당한 거예요. 우리가 관측하면 나타나고 사물이. 관측하지 않을 땐 어디 존재하는지 사실 모른다는 전자 위치를 못 잡는 실제로 관측하면 나타나요. 어느 한 지점에서 관측하기 전에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원자 중심을 전자가 이렇게 일정하게 돌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것도 상이죠. 실제는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원자 주변을 돌고 있는데, 근데 관측하면 어느 한 지점에서 잡히는데 관측을 안 하면 안 잡혀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유명한 이건 과학자들 유튜브 들으세요. 제가 얘기하면 오류가 생겨요. 이제 전문가가 아니. 저도 대학 때부터 관심 가지고 계속 과학 이론에 대해서 읽기는 합니다만 아무리 읽어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정도만 흡수하고 마니까 더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얘기, 입자이면서 파동으로 보인다는 거죠. 전자가 분명히 파동의 성질도 있는데 측정하면 입자로 관측되는데 파동일 때는 위치를 못 잡겠다는 게 어디 있는지. 그런데 원만하게 불교식으로 하면 편만하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다가 측정하면 딱 어느 한 위치에 제한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이런 거에 돌아버리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럼 달이 내가 보면 있고 달이 안 보면 없다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아인슈타인이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면 있고 달이 우리가 아무 다 달을 안 보면 그 없는 거냐, 관측 안 하면 달은 없는 거냐 이런 이거 불교에서나 나올 일체 유심의 도리 같은 내용이 과학자들 입에서 나오니까 이 충격적이었던. 근데 철학자들한테는 전혀 충격적이지 않죠. 그렇죠. 산화돼지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당신이 방금 생각했을 때 나타납니다. 이게 뭐 선문답의 기본이에요. 선생님, 이 청정한 참나 자리에서 어떻게 산화돼지 거친 형상들이 나타났습니까? 제 선문답의 지혜도 있어요. 이 선문답이. 그러니까 스승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게 그 청정한 자리에서 어떻게 산화돼지가 지금 나타났지? 라고 이게 답이에요. 방금 네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가 산화돼지를 생각하기 전에는 청정했는데 자기가 산화돼지를 생각했어요. 산하돼지, 산하천, 땅 이런 걸 생각했어요. 어떻게 참나에서 이런 우주가 나왔죠? 그러게 방금 너 어떻게 만들었니? 그러게요. 이게 선문답이에요. 그래서 이 명상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알죠. 우리가 모른다 하면 우주가 사라집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그러니까 거친 형상을 알아차리는 순간, 즉 한 생각을 일으킨 순간 내 마음에 시공이 펼쳐져요. 이걸 자유자재로 하다 보면 아 우주는 내가 알아차리면 존재하는 나타나는구나. 이게요 힌두교에서 이게 동시창조론이라는 게 있어요. 힌두교 이론에요 창조론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점진적으로 우주가 창조해왔다. 우주가 태초의 에너지에서 빅뱅처럼 설명하는 방식이 있어요. 힌두교도. 빅뱅처럼 하나하나 이런 점진적인 창조론이 있고요. 순간적인 창조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성자들은 순간적인 창조론만 얘기해요. 주로. 왜 그러겠어요? 지금 우주가 왜 존재하나요? 그럼 시공 안의 세계는 왜 존재하나요? 내가 알아차렸기 때문에. 한 생각 일으켰으니까 존재한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알아차리면 존재하고 내가 모른다 해버리면 사라진다는 입장이에요. 명상 주로 하시는 성자들. 그래서 힌두교 성자들은 주로 이 동시 창조론 이러는데 그 아무튼 순간적인 창조론을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막 섞여서 쓰입니다. 섞을 내용은 아닌데 입장이 다른 얘기입니다. 비슷한 유사성이 발견되지만 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런 성자들의 얘기는 여러분이 바로 실험 가능해요. 모른다 해봤다가 한 생각 일으켰다가 모른다 해봤다 하면 아 깊은 잠 속에서 우주가 없었죠. 간단하게 부모님이 부르거나 누가 알람이 울려서 깼더니 우주가 펼쳐졌죠. 여러분 마음에 들어왔죠. 자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봤을 때 우주는 여러분이 의식할 때 나타나고 의식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려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양자역학의 말과 뭔가 닮았어요. 그러니까 우주는 닮았겠죠. 닮은 걸 가지고 공부하시는데 활용하시는 건 좋은데 바로 연결 짓지는 마시고 좀 다른 영역이니까. 아무튼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의 과학에 대한 얘기라니까 이 대승기 신은 여러분 물리학 강의 열심히 들으시는 거 이상으로 이걸 들으셔야 돼요. 이걸 못 들으시면 물리학은 좀 이해하실지 몰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영원히 답을 못 내십니다. 우주에 이런 존재가 왜 있는지. 의식이 왜 있는지, 이 의식은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이런 거 다 못 내려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알아차림의 자리, 그 자리가 시공을 초월한 본체요. 그 안에 신묘한 형상들이 들어있어서
결국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형상들이 밖으로 시공간 안에 표현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사실은 일심, 한마음이다 하는 게 대승 기신론 기본 입장입니다.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한마음의 작용이다. 이 펜 하나도 법칙들이 있죠. 원자, 분자가 다 일정 법칙이 있죠. 원자도 원자대로 다 뭐가 달라요. 수소 원자냐 무슨 원자냐 해서 그 법칙이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우주에 원래 있는 거지. 그럼 그 정보들이 다 어디 있었겠어요? 시공을 초월한 차원의 한마음 안에 이미 그 정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보들이 아주 그 대략 그 대표적인 그 원리를 캐면 여섯 개인데 이것들이 조합해 가지고 우주의 수많은 모든 만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동양에서는요. 음양오행이 모든 걸 다 만든다는 게 이 원리예요. 오행이 모든 걸 다 만들어낸다. 다 오행의 조합이다. 이거 뭐로 이해하시면 좋냐면 근데 오행 아 뭐로 이해하시면 좋냐면요. 오행도 더 들어가면 뭐죠? 영과 일이죠. 오행도 더 들어가면 양하고 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컴퓨터도 일과 영으로 모든 걸 표현해 내죠.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오행 육바라밀로 벌써 이게 거친 좀 쪼개본 거고 더 들어간 뭐예요? 영과 일이요. 음과 양. 그게 우주를 다 표현한다는 그러니까 요즘 컴퓨터 쓰는 이 시대에 이거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나요? 예전보다도 쉬운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 여러분 그 우리 정신 안에 대략 어떤 그 본체와 형상과 작용이 갖춰져 있겠다. 이거 짐작을 좀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작용입니다.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건 다 작용이에요. 이 조합들이요. 이 조합들이 현상계 표현되는 과정에서 대승기신론식으로 하면 무명이라는 무명의 이 문제가 있어요. 이 형상들이 표현될 때 이 무명에 인해서 무명으로 인해서 어두움이죠. 어두 우리말로 하면 어두움, 밝지 않음. 밝음이 없음이니까 무명으로 인해서 왜곡돼 가지고 온갖 이제 현상계도 펼쳐지고 현상계에서 온갖 번뇌 망상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저 무명들이 얼마나 저 이 순수한 형상들의 표현을 막느냐에 따라서 현상계에서는 예, 뭐 지옥고가 펼쳐질 수도 있고 질투의 로고스죠. 이 안에 들어있는 걸요 서양 철학에서는 이제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데아나 로고스. 이 불교에서는요. 예. 뭐죠? 괜히 영어를 쓰려고 했어요. 저. 왜 그랬을까요? 예. 다르마라고 하죠. 다르마. 이 같은 거예요. 다르마나 로고스는. 우리 안에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기. 우리 안에 있다가 밖으로 편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생활 방식은 결국 다르마에 있는 게 표현된. 심지어 여러분이 지금 시간 공간을 인식할 때도 여러분 내면에 이미 시간 공간에 대한 다르마가 있어서 그게 여러분 마음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바깥 정보 그대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깥 정보를 받아서 우리 뇌에서 과학으로 접근하더라도 뇌에서 다시 지금 재구성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과학에서는 결국 더 들어가면 마음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서 펼쳐지는 거는 여러분 마음의 양식에 따르겠죠. 마음 안에 시공이 없다면요. 바깥에 아무리 시공이 있어도 여러분은 시공을 인식할 수 없겠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마음 안에 시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음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나열하고 공간적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봅니다. 이거를 불교에서는 기본인데 서양 철학에서 우리도 좀 물질과학처럼 철학을 과학적으로 접근해보자 하고 덤빈 분이 이걸 주장해서 이거를 그 세계적으로 알린 분이 칸트예요. 칸트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천동설에서 지동설 바뀐 정도의 전환이라고 서양 철학에서 말 듣는 게 그동안 시공이 밖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칸트가 시공은 우리가 바깥에서 들어온 오감 정보를 가공하는 우리의 방식이다라고 봤어요. 우리가 시공간 안에서 배치해서 보고 있다. 우리 안에 그 틀이 이미 있었다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관계를 우리식으로 항상 우리는 우리식으로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말. 더 안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뭔가 정보가 들어오면 자기가 이렇게 관계를 지었는 거예요. 이게
시공은 기본이고 시공의 형식으로 이미 정보를 받아들인 뒤에 거기 있는 존재들 간의 관계를 설정할 때 이거는 뭐다, 이거는 몇 개다, 이거는 뭐 상태가 어떻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말로 떠들고 있는 게 이미 프로그램대로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찾아내요. 칸트가. 이런 거는 대단한 그 공을 세웠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하게 된 것도 철학도 당시 과학이 자명한 학문으로 부상하니까 부러웠던 거예요. 우리 철학도 자명해지면 좋겠다. 그래서 자명한 과학처럼 엄밀한 철학이라는 게 성립되면 좋겠다 해서 순수이성 비판에서 이런 내용들을 전개함.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한번 기회 되시면 보세요. 그래서 되게 숙면을 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말인데 왜 하나도 모르겠지? 그래서 한 두세 줄 읽으면 이미 의식이 좀 다운돼요. 그래서 잠깐 의식을 잃어버리시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고 이게 납득되지 않은 말을 몇 마디 계속 들으면 의식이 다운돼 버려요. 흥미를 못 느끼고 그래서 뭐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만 내용을 읽어내시면 또 그것도 흥미진진합니다. 이게 과학책만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과학도 물질 세계에서 실험한 내용이고 이것도 영적인 세계에서 실험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허황된 얘기 주장하는 철학도 있지만요. 그런 사이비 철학 빼고 진짜 철학들은 다 그 자명한 토대 위에서 전개하려고 노력합니다. 가다가 또 이제 또 실수 나는 게 있죠. 누구나 실험은 누구나 또 어떤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본인의 편견에 빠질 수도 있고 데이터를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 여지는 항상 있습니다만 그건 뭐 과학도 똑같으니까 다만 그런 진지한 노력의 결과물이다라는 것만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마음을 너무 모르고 바깥에 객관적으로 이미 다 있는 세계를 우리가 수동적으로 읽어내기만 하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들어가 봤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정보를 내가 가공해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낸 거예요. 그런데 유식학은요. 일체 유심이라는 건 일찍이 그럼 거의 한 2000년 전부터는요. 유식학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에도 이미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고 힌두교는 더 일찍이 예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석가모니 태어나기 전부터 일체를 마음의 작용으로 보고 있었어요. 재밌죠. 그게 이제 그 정밀한 이론 체계로 다듬어진 거는 후더 몇백 년 뒤입니다만 이미 그 당시 기록을 보면 모든 것을요. 일체를 우리 마음의 작용으로 보고 있었어요. 석가모니만 해도 일체 유심조 이런 걸 강조 안 했지만요. 경전에 보시면 이런 초기 경전에 이미 일체란 뭡니까? 그러면요. 육근이다 그래요. 아니면 오온이다. 즉 너가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세계가 일체다. 그 외에는 없다. 너의 의식에 나타난 것 말고는 없다. 이런 주장을 막 펴세요. 이걸 더 강조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왜? 당시 인도 문화에는 그게 기본이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서양 철학에 흡수돼서 표현됐을 때 이제 아주 획기적인 내용이 된 거죠. 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모르면서 즉 내 마음이 사물을 어떻게 읽어내는지 모르면서 즉 모든 이 관찰 대상은요 관찰자에 의해서 왜곡되는데 관찰자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지 않고 관찰 객관적인 관찰 대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펜을 하나 연구하자 그러면 이 펜이 객관적으로 꼭 이렇게 있는 것 같죠? 근데 이미 우리는 우리 뇌라는 관측 기구를 통해서 관측한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단체로 그래서 이 자체, 물 자체에 대해서는 칸트는 말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물 자체는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이 물에 대한 감각작용을 통해서 얻은 그 정보를 시공간 안에서 배치한 다음에 또 우리의 오성이 출동해서 개념화를 시켜줘요. 일정한 방식으로 프로그램된 대로 개념화해요. 이것은 무슨 색깔이고 몇 개고 이걸 다 정해줍니다. 그게 대해서 우리는 이제 뭐라고 떠드는 거예요. 재밌죠. 이 칸트 얘기는 이런 거 참 정리를 잘 해주셔서 우리가 활용하기가 좋아요. 불교 얘기할 때도 참 말하기 좋고. 그럼 보세요. 바깥에서는 물 자체만 우리가 파악 경험 불가능할 것 같죠. 내면에도 경험 불가능한 게 있어요. 칸트 입장에서. 자. 바깥 세계 이 물 자체에 대해서 우린 몰라요. 알 수 없죠. 이게 일체 유심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 뭐죠? 이미 예,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인 거. 여기에 오성이
일정 범주에 따라서 개념화를 시켜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성이 법칙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감각에서 이미 시공이 정해지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범주들에 따라 몇 개고 수량이 뭐고 이렇게 딱 사물을 파악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칙을 추구하는 정신작용은 이성이라고 봤어요. 그럼 이게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렇게 전개합니다, 논리를. 그래서 이 이성에 대해서 비판을 해보는 거예요. 너 어디까지 알아낼 수 있니? 할 때 못 알아내는 게 물 자체 못 알아내요. 이 물 자체는 거의 이데아의 세계예요. 경험이 안 되는 사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경험 안에 들어온 것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뭘 못 알아내요? 이성 너머에 있는 선험적 자아. 경험 이전에 내가 있어요. 이 모든 걸 알아차리고 있는 내가 있죠. 이 경험적 자아에 대해서도 물 자체랑 똑같이 취급합니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감각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개념화한 거 거기에 대해서만 떠들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 칸트 이론대는요. 칸트 이론은요. 되게 과학적인 법칙 탐구, 과학 탐구에는 좀 도움이 되는 이론인데요. 철학 탐구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이 이성이 경험한 거에 대해서는 자명하지만 경험하지 않은 이데아의 세계나 선험적 자아의 세계에 다가가려고 하면 오류가 난다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따라서 경험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는 접근할수록 우리는 이율 배반에 빠진다. 이게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그러면 저걸 듣고 나면 이제 이데아를 추구하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칸트 철학을 공부하면. 그러니까 되게 과학화된 거죠. 철학이 과학화된 건 좋고 이 과학과는 또 다른 철학적 입장을 잘 정리해 준 건 좋아요. 현상계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인간의 의식작용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좀 뭔가 이렇게 이성의 한계를 정해 주죠. 이데아의 세계는 알 수 없다. 근데 저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불교는. 자, 이걸 가지고 보십시오. 지금 대승기신론하고 연결이 돼요. 대승기신론은요, 마음법이 다 우리 마음작용이다 하는 게요. 결국은 우리가 마음으로 이 의식하는 이 세계들은 다 이게 마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객관적 사물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감각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감각된 거. 대승기신론도요. 이런 감각 이전의 물 자체에 대해서는 얘기합니다. 실제로. 근데 있어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어딜 보면 나오냐면요. 지수화풍이 이르게 되면 우리 의식이 아래아식이 우리한테 지수화풍을 정확하게 빨리 표현해 준다. 그러면요. 뭐냐면 다 우리 마음이면 뭐가 이르게 된다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 대상이 이르게 되면 내 의식에서 그걸 정확히 지수화풍을 구성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아래아식이. 이 표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일체가 내 마음이면 바깥이 없다면 대상이 이를 때 정확하게 표현해 준다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자, 지금 제가 이 펜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지수화풍 덩어리죠. 제가 봤죠. 그럼 제 마음에 이 지수화풍이 지금 도달하면 정확하게 지수화풍을 내 의식에서 똑같이 보여준다는 거죠. 지수화풍이랑 똑같이. 이게 아래아식이 하는 역할이라는. 그건 객관적인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 주관적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얘기가 오늘 나눠드린 것 중에 있으려나요? 이게 뭐 확 안 하다 그러세요? 저기 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미리 7페이지 보시면 아래아식의 작용 중에 7페이지 보면요 아래아식의 작용 중에 현식이라는 작용이 있어요. 오늘 설명 다 드릴 겁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경계를 나타내주는 아래아식의 작용인데 보세요. 여기에 밝은 거울이 색깔과 모양을 나타내주듯이 즉 밝은 거울은 어때요? 어떤 대상을 대면 대상을 정확히 보여주죠.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 티끌은 색성향 미촉이라는 겁니다. 색깔, 소리 이런 거를 그것들이 이르게 되면 즉시 나타내서 시간적으로 오차가 없다. 지금 객관 세계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말은 물 자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어서 딱 오면 내 의식에 정확하게 똑같이 표현해 준다는 거예요. 내 의식에. 그럼 이 얘기는 객관 세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식학은 객관 세계를 부정한다고요. 다 진짜 내 마음이다라고 주장한다고요. 다 내 마음이면 뭐가 이르면은 오차 없이 표현해 준다.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느낌이 안 오신가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뭔가 대상을 만나게 되면 정확히 표현해 준다는 입장하고 내 마음에서 그냥 그걸 임의로 만들어낸다는 거랑은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인 현재 입장들과 충돌하지 않고 잘 설명 돌아갈 수 있다고요. 이 세상 귀신론의 입장은 일체가 유식이다. 야 그럼 다 네 마음이라고? 아니 객관 세계가 있어 있는데 내가 보는 건 내 마음에서 만든 거라고. 오차 없이 정확히 만들어주거든 아래아식이. 내 아래아식이 다 해줘. 그래서 펜을 딱 들면 여러분 아래아식도 지금 어떤 작동을 했죠? 여러분 마음에 이 펜을 오차 없이 시간적 오차 없이 만들어줬고 제 마음에도 이걸 만들어줬죠 지금. 이해되시죠? 이 짓을 지금 아래아식이 계속 해주고 있는. 아래아식 엄청 바빠요. 이거 만들어주랴. 여러분 에고를 또 만들어줘요. 에고를 유지해주랴. 즉 보는 놈도 만들어주고 보이는 놈도 만들어서 우주를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주관, 보이는 자와 보는 자와 에고와 보이는 대상, 객체를 통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자리는 우주의 신밖에 없어요. 즉, 한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에고로서 사물을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에고가 사물을 보는데 여러분 에고까지 누군가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 자리는 신이라고요. 제가 날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에고가 날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에고가 사물을 보고 있는 거를 그 너머에서 바라보는 자는 동시에 둘을 신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면에. 이런 내용 여러분 사실 많이 들으셨던 건데 또 새롭죠. 요가 스트라 강의 보시면 대승기신론과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론만 다르지. 요가 스트라 강의 때 제가 아래아시까지 다 불교식으로도 다 설명드렸어요. 요가 스트라가요. 이런 설명 정말 잘해요. 더 미세하게 잘해요. 대승기신론하고 또 다른 분야, 또 다른 입장에서 훨씬 미세한 분야가 있어요. 이 아래아식 안에서도요. 본체와 작용 간의 관계 이런 거 엄청나게 가르면서 설명합니다. 왜? 거기는 마지막에 텅 빈 본체로 들어가서 끝나야 되거든요. 힌두교는 이거 형상 이런 거 싫어합니다. 본체에 들어가서 끝나야 돼요. 우주에서 사라져야 돼요. 아무튼 요가스트라는. 대승기신론요. 우주에서 이 텅 빈 본체로 돌아가더라도 무량 공덕을 가지고 우주에서 엄청난 작용을 해야 돼요. 중생구제. 입장은 결론은 달라요. 근데 가는 과정이 유사해요. 내 마음의 때를 다 벗겨내야 되거든요. 결국은 둘 다. 그래서 전지전능한 경지까지 가는데 요가스트라는 그것마저 초월해버리고 대승기신론 그 상태에서 온 우주를 구제하러 다니는 거죠. 결론은 달라요. 그런데 의식을 분석해가는 입장이 똑같아요. 육식, 칠식, 팔식 이런 관점에서 분석해 가요. 거긴 거기대로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기회 되시면 요가 스트라 강의 제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칸트랑도 좀 연결지어 설명해 봤는데 좀 이해를 도우려고 설명드렸는데 혹시 더 이해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우리 마음의 세계, 경험의 세계에 안 잡히는 것들이 있죠. 선험적자 이미 안 잡히죠. 선험이라는 게 경험 이전이라는 얘기잖아요. 선험 물 자체 안 잡히죠. 여기가 이데아의 세계고 여기는 참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칸트가 이 주장을 하고 갔어요. 칸트는 과학적이길 바랬어요. 철학이. 그래서 경험할 수 없는 거는 경험할 수 없는 거를 알아내려고 하면 오류에 빠진다라고 봤어요. 알아내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그 제자인 피테가 바로 선험적 자하 독일어로 이히 나로부터 우주가 나왔다라고 주장해버렸어요. 선험적 자하를 알 수 있다. 선험적 자하 나로부터 나와 세계가 정립한다. 그러니까 이 나는 에고지만 에고 이전에 나와 세계를 통합한 순선험적 나가 있다. 모든 도덕도 여기서 나온다. 보면요. 딱 전형적인 유학자 같은 유학자이면 선사 같은 주장을 피테가 착 해버립니다. 칸트가 안 좋아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른다고 했는데 안다 하고 나오면 어떡해요. 제자가 알 수 있다라고. 그 뒤에 철학자들은 그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등장했어요. 쇼펜하워도 칸트를 사숙한 사람인데 선험적 자아를 왜 몰라 알 수 있어. 쇼펜하워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나라고 주장 안 하고 의지가 그거야. 온 우주는 의지에서 나와. 일체 의식 의지조 이런 걸 주장해요. 그래서 의지의 표상으로서 세계. 의지가
의지가 자기 마음 안에서 표상을 일으켜서 이 온 우주를 자기 마음에 구성하고 보고 있다. 이게 전형적인 이 양반은 아주 불교를 원래 좋아하셨고 힌두교 불교를 좋아했어요. 기르던 개 이름이 아트만이에요. 아트만 가자 이렇게. 재밌죠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 철학자들 또 선을 좋아하고 이런 거를 막 배워요. 그래서 그 의지와 표상으로 세계 마지막 끝에 가면 모든 이걸 날려버리고 이 궁극의 열반에 들어가고 끝내는 거를 그려요. 그러면서 본인은 들어갈 생각이 없고 재밌게 잘 살아요. 염세주의자라고 하는데 염세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일체가 의지의 표상일 뿐 무상고 무아야라는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리고 되게 자기는 되게 잘 살다 가죠. 독신주의였는데 결혼해서 발목 잡히기 싫어서 결혼 안 하신 거지 되게 잘 사셨어요. 사교 모임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 행복하게 살다가 한 철학자예요. 우주를 이렇게 꿰뚫어 보면서. 영화 매트릭스로 치면요. 제가 쇼펜하우어 글을 읽으면 매트릭스가 보여요. 우주를 읽어내고 있어요. 아, 이게 마음의 작용이라는 걸 설명을 정말 잘해요. 서양학자들은 설명을 잘해요.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불교적인 깨달음을 얻으면 설명을 더 잘합니다. 인도 사람들보다 또 잘하는 게 있어요.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해놓고 자기는 벗어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잘 사세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매트릭스로 보면 매트릭스 바깥이 있다는 것도 다 아는데 매트릭스 세계에서 되게 잘 살고 계신 분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인류에는요 되게 다양한 천재들이 왔다 가요. 그런데 다 다양합니다. 깨달음의 수준도 다양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 음미하면 재밌어요. 아, 이런 캐릭터의 또 철학자도 있구나. 여기까지 이 정도 깨닫고 또 이렇게 재미지게 사는 철학자도 있구나.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면 재밌어요. 칸트도 재밌는 분이고. 그래서 또 이런 것도 불교랑 좀 연결지어서 대승기신론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아주 철학 공부를 하고 있다. 종교가 아니다. 대승기신론. 신앙으로 접근하지 않잖아요. 지금. 믿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책 제목부터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겠다 하고 접근하지만 설명은 아주 어떤 논문보다 치밀하게 들어간다고요.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즉 알아야 믿음이 생긴다라는 전제 안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다. 근데 저는 또 이 논문에 반대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제 입장,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을 꼭 말씀드릴 겁니다만 이런 부분은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승기신론만큼 이런 부분을 설명을 잘해놓은 게 없어요. 다른 경전보다. 왜냐 다른 경전은요. 부처님이 말하는 식으로 좀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철학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궁금한데 넘어가는 게 많아요. 그 대화에 안 나오는 주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승기신론은 철저히 시작부터 도표로 설명이 가능할 정도로 하나하나 도표로 쪼개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 안에서 또 둘로 나눠서 그 둘 중에 또 하나를 또 셋으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설명 들어가기 때문에 빠트림 없이 전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그 제가 볼 때 모순이 더 잘 보이는 것도 있어요. 워낙 설명을 치밀하게 하다 보니까 서양 철학자들 책이 좀 그래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 될 걸 설명하려다가 모순에 빠져요. 동양 같으면 그냥 툭툭 치고 넘어갈 텐데 그냥 그 시 한 구절 써놓고 넘어갈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덤비다가 오류에 많이 빠져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공덕도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설명하려고 했던 시도 때문에 우리는 또 자명한 걸 배워요. 그래서 늘 감사해하면서도 또 오류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따라갈 수는 또 없는 서양 철학 그 책 볼 때랑 비슷합니다. 대승기신 정말 여기 인도 분들이 쓴 거라 인도도 저 비슷하잖아요. 서양이랑 아주 치밀하고 논리적인 그런 게 있어요. 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뻥이 세고 막 이런 부분들은 좀 중국스러운 모습도 있고 인도한테는 또 서양스러운 모습도 있어요. 아주 치밀하고 논리적인 거 좋아하는 논리학이 엄청 발달된 곳이잖아요. 인도가 원래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석가모니의 모습이 선문답 던지고 다녔을 거라고 이해하시면은 완전 오산입니다. 인도 문화에서는 선문답 던져서는 그 씨알도 안 먹혀요. 그 당시 누구보다 논리적인 논변을 잘하신 분이 석가모니. 석가모니한테 가면 다 깨진다. 무수한 학파들의 그 도인들이 성자들이 석가모니한테 가서 말씀 나눠보고 논쟁 붙어보고 다 깨졌기 때문에 인정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논리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게 초기경들이에요. 거기 보시면 선분답 안 던져요. 치밀하게 설명이 들어갑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납득이 안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인도인들한테는 그렇게 설명하면 납득이 됐던 거죠. 또그 시대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하지만 논리적인 문화였다. 이거는 공감하실 겁니다. 자, 5분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런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